19금 로고가 이제 안 보이네요. 헐. 여기 오른쪽 위에 19금 엄청나게 조그맣게 떴어요. 지금 제가 이거 그 해상도를 1080p로 방송하다 보니까 여기 오른쪽 요 오른쪽이 여기 끝부분 가면 여기에 조그맣게 19동그라미 있어. 어쨌든 19금 걸었으니까 저는 이제부터 대놓고 술을 마셔보도록 하겠어요. 오늘의 술은 그래서 수나리 소다토 청포도 사과 아니야 이렇게 한번 마셔보도록 할게요. 자, 오신 분들 업버튼 한 번씩 눌러주셨네. 청포도부터 깔게요. 일단은 뭐 둘 다 뭐 번갈아서 마실 거긴 한데 아, 사과도 그냥 까자. 이거 캔을 까기 위해서는 사실 좀 어느 정도 손톱을 좀 길러놔야 될 것 같아. 손톱이 너무 없어도 캔은 못 까요. 자, 술이나 좀 마셔야지 이제. 한 30분 내지 40분 정도 술 먹방 진행하고 아마 방송 끌 것 같은데. 알코올 3%. 이게 술이야? 어쨌든, 참, 제가 모르겠어. 이게, 그, 역사 전공한 사람들이요. 술을 잘 마셔요. 역사 전공한 사람들이 술을, 좀 잘 마시는 게, 그런 게 있어요. 그, 과에서 유적 답사를 가면요. 밤마다 술 마신다. 유적 답사 가면 밤마다 술 마시고요. 그 밤마다 술을 먹고 그 밤마다 술 먹고 약간 그 또 언제 술 먹냐면 그 방학 때 그 발굴 현장에 갔다 오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발굴 현장에 갔다 오면요, 그 발굴장도 맨날 술 먹어. 그냥 그 그래가지고 그 1학년 때 과 동기 한 명이 그 방학 때 그 발굴을 갔다 온 거예요. 그 저기 문경에 그 경상북도 문경시에 그 고모산성이라고 있거든요. 그 연개소문 촬영 세트장이 거기에 하나가 있긴 한데 성과 그 세트장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문경의 그 고모산성이 원래 고모산성은 그 신라 유적이에요. 원래 고모산성은 신라 유적인데 거기를 갔다 온 거야. 거기 갔다 오니까 애가 2학기 개강종회를 가니까 애가 술이 늘어 갖고 왔어. 그래가지고 어우 나 하마터면 그 나 그날 집에 못 올 뻔했어요. 그날 집에 못 올 뻔했어. 그렇고 고기. 그래서 그 발굴 현장 가서 그렇게 막 술을 먹었대요. 그래서 걔가 술이 엄청 늘어갖고 와. 야, 발굴 현장에서 무슨 일 했는지 그게 궁금한 게 아니고 도대체 발굴 현장에서는 일을 하는 걸까? 술을 먹는 걸까?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 그래서
나는 그 발굴 현장과 관련돼서는 고고학자가 꿈이었어요. 근데 그 고고학을 하려면 그러니까 어릴 때그 발굴 현장을 가서 공부를 하잖아요. 아마 일단 노가다를 하겠죠? 삽질을 하겠죠? 일단 발굴은 삽질이에요. 삽을 이렇게 땅을 파야 되니까 땅을 파서 뭔가 그 유물이 출토가 되면 그뭐 반감기 뭐 이런 거그 재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 시대의 그 물건이다 그런 걸 해요. 아 그러면 포기해요? 하여 그래가지고 내가 궁금한 건 그거예요. 그 친구는 도대체 누구한테 술을 배웠길래 그렇게 술을 응? 그렇게 응? 막그 방학 시즌 딱한 시즌 갔다 왔는데 그렇게 술이 들어갈 거야? 아 물론 그런다고 해서요. 걔가 술이 늘은 게요. 좀 약간 좋기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술을 좀잘 마시면서 많이 잘 마시면서 좀그좀 오래도록 살아남는 거 있잖아요.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요. 그냥 주변에 동기들한테 야, 승훈아, 마셔, 마셔, 마셔. 그래가지고 그렇게 딱 권해. 그렇게 딱 권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막 동기 애들이 다들 막 당황하고 근데 막 술은 또 주니까 거절할 수 없잖아. 동기 사랑 나라 사랑. 그래가지고 마신다? 다들 막 해롱해롱 해가지고 막그 이제 그 1차 자리가 끝날 때그 다들 막 이제 집으로 가는 거야. 근데 이제 저는 1차는 있었어요, 항상. 1차는 그때는 그 강의실에서 빈 강의실에서 그 책상 치워놓고 거기 바닥에 깔고 앉아가지고 마시고 하는 게그 허용은 됐거든요. 그때는 아마 제가 졸업하고 나서 이제 그 캠퍼스 안에 술반입은 아마 금지가 됐을 거예요. 지금은 배달 오토바이도 못 들어온대. 음식 배달 오토바이 이런 것도 못 들어온대요. 그래가지고 하여간 뭐 지금은 그렇고 그것도 못 들어온대. 아니 그렇고 막 하여간 그렇게 이제 밥을 먹으러 가요. 밥을 먹으러 가면 아니면 1차부터 그 음식점으로 가서 먹는 경우도 있어요. 음식점을 가서 먹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안주들을 막 주문을 해. 아니요, 근데 대부분의 안주들은 과자들이에요. 왜냐면 집행부가 이게 답사도 막 하고 해야 되다 보니까 예산을 그렇게 많이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1학기 첫 총회 뒤풀이만 1학년들은 공짜. 2학기부터는 1학년들도 돈 냈어요. 그리고 고학년들은 돈을 좀더 많이 냈지. 하여간 그런 식으로 했는데 하여간 그 공식 자리는 그렇게 하고 2차는 이제 밖에 이제 술집으로 가는데 저는 이제 통학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려가지고 저는 2차는 못 갔어요. 보통 2차는 못 가고 그런 이제 버스 타고 집에 갔죠. 갔는데 2차는 못 가고 그 뭐시냐 그 하여간 그래가지고 그 뭐냐 그 발굴장 가서 술이 늘어가지고 왔다는 그 애가 그 어땠냐면요
그렇게 애들한테 다 술을 권하고요. 지가 먼저 뻗었다. 그러니까 나보다 빨리 뻗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뻗을 수가 없었죠. 나는 뻗을 수가 없는 게 나는 서울까지 가야 되니까. 나는 정신줄을 놓으면 그 순간 집에 못 가잖아요. 그 더군다나 나는 자취를 하는 것도 아니야, 기숙사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야. 그 어떻게든 집에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 술 마실 때는, 그러니까 학교나 그 인근 지역에서 술 마실 때는 약간 그런 정신줄을 못 놨던 것 같아. 뭐 그래요. 정신줄을 못 놓을 정도 이렇게 있었던 것 같고. 근데 학년 초에 선배들이 좀 좋아하긴 했어요. 선배들이 날좀 좋아하긴 했던 게, 처음 OT 때, 지금 생각하면 웃기는데, 그때 이제 막그 게임하면서 술을 먹였어요. 근데 나는 되게 끝까지 살아남았어. 그러니까 선배들이 이틀 다 살아남으니까, 야, 너참 대단하다. 사실 그렇게 많이 마시지도 않았는데. 많이 마신 것도 아닌데, 참, 그렇게 된 거예요. 많이 마시지도 않았는데, 어쩌다 보니 끝까지 가. 근데, 그 다음에는 내가 이제 선배 자격으로 OT를 갔다? OT 갔는데, 07 애들이 더 강한 거야. 게임하다가 뻗었어. 아니, 뻗을 뻔했어. 그래서 나는 이제 그때는 이제 자러 갔는데, 어우, 그리고 약간 또 뭐가 있었냐면요, 그 제가 그 멋이냐, 이제 좀 나이가 먹고 나서는 거기서도 이제 뭐 처음에는 뭐 다들 친하지. 그러다가 이제 좀 서로 막좀 지내고 어쩌고 하다 보면 좀 친해지는 사람들 있고 좀 멀어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뭐 멀어지는 사람 있고 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뭐 그래요. 좀그 이렇게 막 멀어지는 사람들 있고 하면, 이제 그런 사람들하고는 뭐그 팀플 이런 거 하기도 싫어지고, 진짜 나는 이제 그렇게 됐어요. 한 나중에 막 3학년, 4학년 뭐 그렇게 돼서 팀플을 하게 되니까, 그때는 같은 과에서 하고 싶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뭐냐, 나는 이제 4학년 때 현대 서양사에서 팀플을 할 때는 이제 그 뭐냐 그 독일어과에 이제 내가 아는 이제 아는 동생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오빠 나 정정할 때 들어갈 건데, 나그 수업 팀플하고 할때 오빠랑 같은 조에 넣어줘. 그렇게 연락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나는 내가 그냥 거기다가 누구 같이 한다, 뭐냐 그렇게 넣어버렸어요. 그냥 내가 같이 하고 그렇게 넣어버렸고. 그냥 그러고 나 이제 수업 같이 들었지. 그렇게 수업 같이 들으면 좀그 정든 사이가 있죠. 뭐 그래가지고
이제 졸업하고 6년 만에 연락이 닿아서 이제 요즘 다시 또 그냥 가끔씩 어디 구경 가고만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래서 남한산성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남한산성 아마 방송할 시간은 없을 것 같아. 방송을 아마 못할 것 같아요. 남한산성을. 그 유적 현지를. 그 남한산성 현지 방송을 못할 것 같고, 그, 네, 고네님 어서 오세요. 그래서 그 뭐냐, 남한산성, 남한산성을 뭐 같이 가기로 했어요. 그냥 같이 아마 걸을 것 같아. 그냥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그리고 아나 개천전 이야기 하지 말고 그 역사 주제 바꿀까 그러면? 그냥 남한산성 이야기로 바꿀까? 그날 컨텐츠를? 그 영화 남한산성 개봉하니까 그 컨텐츠를 그걸로 바꿔버릴까? 사실 그 아프리카 TV에서 그 10월 2일에 그 개봉 전야제 그 전국에서 그 동시 시사회를 하거든요? 그거 이벤트를 응모를 했는데, 글쎄요. 근데 안될것 같아. 뭐 BJ라고 아프리카 TV에서 제가 신청을 했는데, 만약에 그두장 당첨되면, 근데 그럼 누구랑 같이 가지? 일단 그거부터가 문제예요. 최명길과 김상현이요? 아, 제가 그 역사 속 이인자들 한국 편할 때, 조선시대 편할 때 최명길을 일부러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최명길을 안한 이유가 너무 그 이인자의 기간이 짧았어요. 그러면 그 최명길하고 김상현이 둘다 청나라의 포로로 끌려갔다 오거든요. 둘다 끌려가요. 그러니까 최명길은 일단은 휴전하자. 그리고 김상현은 휴전은 안 된다. 그 뭐냐? 일단은 청나라 대군이 뭐냐? 주변 성들을 다 훑고 온게 아니고 그냥 그 의주성하고 백마산성만 피해갔어요. 거기는 임경업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본진은 의주성 백마산성을 안 갔어요. 선발대가 갔다가 그 뭐냐 임경업이 나름 그 저항을 하는 바람에 의주성하고 백마산성 점령을 포기를 하고 거기만 피해가지고 그 거기만 임경업 관할 구역이었거든. 의주성 백마산성하고 거기만 관할 구역이었고. 그 다음에 바로 평양성으로 다이렉트했어요. 평양성, 개성, 바로 서울까지 그냥 다이렉트해버렸어요. 한 거의 4, 5일 만에 서울까지 와버린 거야. 거기에다가 뭐냐 만주족의 그 주병력은 그 팔기병이에요. 그말 타고 다니는 기병들이에요. 팔기병. 기병들이니까 그만큼 다이렉트로 올수 있다는 거야. 길만 잘 닦여 있으면. 그래가지고. 김상현은 그거를 기대를 한 거예요. 다이렉트로 왔기 때문에 성을 점령하고 온 군대가 몇 군데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 다 이제 지원군을 데려올 것이다. 했는데, 그러고 이제 한 47일을 버텨요. 47일을 버티는데, 그 지원 병력이라는 애들이 다 깨져. 다 깨지고, 임경업은요, 의주성하고 백마산성을 계속 사수하고 있었던 이유가, 만일 철군하는 부대가 올 경우 싸운다.
그 전략을 세우고 있었거든, 임경호는.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그 철군할 때요, 그 철군할 때 선발대가 홍타이지의 조카가 그 지휘하는 군대가 왔어요. 근데 임경업이 걔 목을 베어버려. 그 정도였어요. 그리고 그 근데 이제 그 47일 동안 강화도로 갔던 소현세자하고 효종하고 다 잡혀요. 효종은 세자가 아니었어요, 그때. 효종은 그때 세자가 아니었어. 복림대군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다 잡혀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전까지 그 오랑캐들이라고 부르는 애들의 특징은 그거였어요. 바다에서 약했어. 그래서 몽골이 고려의 도움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원정은 실패한 이유가 그거예요. 바다에 익숙하지가 않거든. 몽골이 그래서 일본만 좀 어중간하게 그 갔다 온 거에 그쳤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몽골은 그냥 그 중국 통일 거기서 끝냈죠. 근데 이게 청나라도 그래서 처음에 정묘호란 때 인조가 강화도로 도망가 버리니까 강화도 못 가는 거야, 걔네가. 그러니까 한번 그거를 봤기 때문에 이제 병자호란 때는 또 강화도 가지? 그래, 니네 무슨 수를 써도 내가 니네들 잡는다 해가지고 그래서 함락시킨 거예요. 아마 이제 인구수로 밀어붙였겠지. 그 수십만 그 대군으로 왔으니까 작정하고 대군으로 왔기 때문에 아마 그냥 어거지로 밀어붙였을 거야. 밀어붙여서 아마 함락시켰을 거예요. 그래서 그 뭐냐 소현세자하고 효종하고 그다 잡히고 그래서 이제 남한산성 근처까지 와요. 그 인조는 남한산성 남문으로 들어가거든요. 그 남한산성의 문 중에서 남문이 제일 커요. 물론 그 제일 크다고 해서요, 자동차가 왕복 2차로로 동시에 통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옛날엔 거기에 막 신호등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남문은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문으로 바뀌고 그 옆으로 이제 산성 터널을 뚫었어요. 지금은 그래서 터널로 그냥 바로 들어가요. 지금 터널로 바로 들어가고 나중에 나갈 때는 서문으로 나가요. 그 남한산성 서문은 그 서울 송파구로 연결이 돼요. 그 남한산성 서문으로 해서 내려가면 마천동이에요. 그래서 5호선 마천역으로 갈수 있어요. 쭉 내려가면. 그리고 그 남문 쪽에서 그 길이 두 개가 있어요. 그 자동차가 그 꾸불꾸불 내려가는 길은 산성역으로 가고 그 등산로로 그 꾸며 단장된 그길 따라서 다이렉트로 쭉 내려가면 거기는 이제 을지대학교가 나와요. 거기서 더 내려가면 남한산성 입구역이에요. 그렇게 나오고 동문 쪽은요, 국도 43호선으로 나가요. 그 하남하고 경기 광주 그 사이로 가요. 거긴 경기 광주라. 그쪽은 동문 쪽은 경기 광주예요. 남문이 성남, 남문이 성남, 서문이 서울, 그리고 북문은 하남. 근데 북문으로는 제가 어느 동네인지는 잘은 기억이 안 나요. 저기 초이동하고 좀 많이 멀고, 그리고 남문에서 동문 사이로 그 자동차 그 길이 나 있어요. 남문에서 동문 사이로. 그리고 지금은 남한산성 입장이 완전 무료인데 옛날에는 남한산성 그
차가 통과할 때는 돈을 냈어요. 그래서 그 예전에는 그게 있었어요. 그 남한산성 안을 그 남한산성 안을 그 구경을 할 거면 그 입장권을 끊고요. 그냥 그 지나가는 거면요. 통과할게요 하면 그 티켓을 하나 줘요. 대신에 그 통과 티켓 통과권을 받으면요. 남문에서 동문까지 30분 안에 나가야 돼요. 그래서 중간에 뭐 화장실이나 뭐 가게나 뭐 먹을 거 사러 뭐 그런 거 들르지 않으면 그냥 안 막히면 그냥 충분히 나가요. 안 막히면 충분히 나갈 수 있어. 옛날엔 그게 있었어요. 지금은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최명기라고 그 김상현이요. 김상현은 그 전쟁을 주장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바로 그 볼모가 돼요. 근데 김상현은 삼학사는 아니에요. 그 삼학사라고는 그 청나라에 가서 죽은 충신 세 명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삼학사 아마 그 문신 중에 세 명일 거예요. 아마 좀 서인의 노론파에 아마 좀 시초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노론이 형성하게 되는 그 약간 그러니까 서인도 보수파하고 좀 중도 그 진보파가 나뉘어져요. 노장파, 소장파. 그래서 노론소론 갈라지는데 완전히 그 당파가 갈라지는 거는 이제 숙종 때인데 이미 그 전부터 갈라질 조짐이 보여요. 그래서 최명길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소론 쪽 성격이지 않았을까 싶고요. 근데 이제 뭐냐 임경업하고 최명길이 그 연결이 되는 바람에 최명길이 잡혀가요. 그러니까 병자호란이 끝나요. 그러니까 병자호란이 너무 순식간에 끝나기 때문에 그 47일간의 항전 끝에 서문으로 나가가지고 그 마천동 다음에 아마 오금동? 뭐 마천동, 오금동 그리고 가락동을 거쳐서 삼전동 지금 삼전도로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무릎을 꿇게 되죠. 무릎을 꿇게 되는데 지금 그 삼전도비는 롯데 호텔월드 옆에 있어요. 그 길 하나 건너면 그 석촌호수 그 다리 쪽에 있어요. 삼전도비는 거기에 옮겨서 보존이 돼 있고, 뭐지? 잠깐만요. 그 케미 왜 이러니? 잠깐만. 케미, 아이고. 아이고. 다시 꽂았어. 그래가지고 그 삼전도에서 인조가 항복을 하고요. 그 이제 임경업이 그 철수하는 그 그러니까 항복 소식을 알았어요. 하지만 임경업이라도 나는
살려보내지 않겠다 해가지고 싸울 준비를 했는데 그 누구도 살아서 압록강을 건널 수 없다 했는데 근데 홍타이지가 이제 인조의 국서를 갖고 와요. 인조의 어명을 그 들고 와. 그러니까 인조는 임영왕한테 어명을 내려요. 지금 과인의 두 아들이 그 청나라의 보름으로 간다. 그러니 왕자들의 보호를 위해서 그냥 돌려보내줘라. 그대의 그 충심은 알겠으나. 그래서 보내요. 그리고 이제 홍타이지도 임경업이 그 완전히 그 천하맹장이라는 거를 그 아니까 일단은 그때는 철군을 하고요. 그 이후 그 명나라와의 그 전쟁 때 이제 임경업을 이용을 해요. 막 그 명나라의 그 가도라는 곳을 이제 그 공격을 하려고 하는데 조선에서 파병을 해라. 그리고 그 파병의 총사는 임경업으로 해라. 해가지고 그 이제 아마 임경업이 한 모르겠어서 한 몇천 명에서 많아도 한 1만 명 정도 데리고 아마 청나라를 갔다 왔을 거예요. 그래서 그 임경업이 이제 청나라 편에 서서 싸워야 되는데 이때 임경업이 몇 가지 내통을 해요. 그 명나라 쪽 장군한테 사람을 보내요. 미리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비록 그 청나라 편에서 싸우게 됐지만 저희 장군께서는 명과 싸울 뜻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뭐냐 조선 쪽 진영과 싸울 때는 그 서로 화살을 쏠 때 화살촉을 빼고 쏘세요. 그리고 총도 공포탄만 쏘세요. 그렇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명나라랑 조선 쪽이 그 뭐냐 그 대치하는 쪽은 사상자가 별로 없었어요. 그쪽 진영은 서로 전쟁 놀이였으니까 그쪽은 전쟁 놀이하듯이 싸웠기 때문에 서로 촉을 빼고 싸웠으니까 희생자가 없는 거야. 그리고 그 청나라 쪽은 그쪽 진영은 사상자가 많긴 했는데 근데 결국은 그 청나라 쪽이 워낙에 그 대군이어가지고 그 이길 수가 없으니까 명나라 쪽 장군이 다시 임경업한테 밀사를 보내요. 우리는 성을 버리고 도망가겠소이다. 그러니 그대가 먼저 이쪽 문으로 들어와서 그 승리의 깃발을 올리고 공을 세우시오. 그렇게 하고 이제 달아난 거야. 근데 그 달아난 명나라 장수의 부관이 청나라에 항복을 하면서 그 사실을 까발려요. 까발리고 그리고 임경업이 그 당시에 이제 그 병자호란 당시에는 아마 종삼품? 그 청북 방어사 겸 의주 부사? 부윤? 그 부사 정도의 그 직이었는데 그 뭐냐 그 이후 안주 목사 겸 청북 방어사에서 평안병사로 병마절도사로 직급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청북방어사는 청천강 이북이거든요. 근데 평안도 전체의 그 병마절도사가 되니까 그때는 이제 직접 지휘할 수 있는 군대가 2만 명이 넘죠. 그래서 이제 임경업도 야 청나라 니네 다시 싸울 거면 언제든지 와라 그런 각오였어. 근데 마침 병자호란이 그 난리가 일어나니까 그 청나라에서 그러니까 독보라는 그 중이 있어요. 그 독보가 임경업한테 잡혀온 거야. 근데 자기는 원래 명나라에서 유학하고 있었는데 그
국내에 난리가 났다고 해서 조선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근데 왜 잡혔냐? 해가지고 임경업이 그러면 내가 최명길한테 편지를 써주겠다. 이 편지를 최명길한테 전해달라. 그러니까 최명길은 다시 또 편지를 네가 명나라에 이 편지를 전해줄 수 있겠느냐 했는데 문제는 그 독보라는 중이 청나라의 첩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일단 최명길이 잡혀가요. 최명길도 청나라에 잡혀가고 김상현은 이미 잡혀갔지. 이미 잡혀가고 그때 이제 최명길이 잡혀가고 그리고 이 과정에 임경업이 또 연결이 돼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홍타이즈는 그래? 그러면 임경업도 잡아와라. 그래서 그때 임경업, 최명길, 김상현 등 여러 신하들이 또 청나라로 잡혀간 거예요. 근데 임경업은 탈출해요. 그러니까 임경업은 한 황해도쯤 가가지고 나는 살아남아야 된다 해가지고 산으로 들어가서 몸을 숨기고 이제 머리를 깎고 스님으로 변장해서 조선을 탈출해서 명나라로 가요. 그래서 명나라로 가는데 그러니까 홍타이지가 빡쳐가지고 그래? 그러면 임경업의 가족들을 잡아와라. 그 임경업의 동생인 임사옥도 그 임경업하고 같이 그 무과 시험에 그 급제에서 그 관직에 나갔던 장수거든요. 걔도 잡히고 임경업의 그 가족들이 다 잡힌 거야. 그 뭐냐? 임경업의 부모는 이미 초상을 치렀던 상태였고 임경업의 부인, 그러니까 충주 그 충주 고향에 있는 가족들이 다 잡혀온 거야. 그 청나라 그 도성이 그 심양으로 다 잡혀오니까 그때 이제 다 잡혀와가지고 그 뭐냐 임경업의 연인인지 밝혀라 하는데 임경업의 부인은 알더라도 말할 수 없다 하고 자살해요. 자살을 해버려 임경업의 아내는. 그리고 임경업은 나중에 그 이제 명나라 그 군관으로 그 명나라에서 이제 군사를 그 받아가지고 그 훈련을 준비를 하는데요. 그때 명나라가 명나라 그 숭정제가 죽여버려요. 숭정제가 죽여버리고 원숭아의 부하들이 청나라에 항복을 해버려. 그러니까 홍타이지가 지금이다. 이제 명나라를 정벌하러 가자. 근데 문제는 명나라에 하필이면 그 타이밍에 이자성의 난이 일어났어. 그러니까 반란군까지도 명나라를 공격하니까 청나라로서는 우리 개이득. 아 물론 그 이자성의 반란군도 나중에 청나라한테 진압돼요. 그 토사구팽당해요. 그 나중에 다 통일하고 나서 그 홍타이지가 통일을 완전히 다 못하고 죽어요. 홍타이지는 그 대만까지 못하고 못 가고 죽고요. 대만을 정복하는 황제는 강희제예요. 강희제가 그 대만을 정복하고 그 뭐냐? 홍타이지는 죽기 전에 당시 명나라 수도였던 그래서 이제 북경에서 이제 심양으로 끌려와가지고 뭐냐 그 홍타이지가 물어봤어. 만일 짐이 그대를 살려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힘을 길러 반드시 청을 정벌하겠소이다. 정확한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신하로 섬길 생각을 안한 거야. 신하로서 황제를 섬길 생각을 안한 거야, 임경업은. 근데, 그러니까 홍타이지가 약간 그 떡밥을 던져요.
무슨 떡밥을 던지냐면, 그러면 지금 심양에 잡혀 있는 소현세자하고 복림대군을 조선으로 돌려 보내주면 그대는 짐의 곁에 있겠는가 하고 떡밥을 던져버려. 그러니까 임경업은 자기는 원래 그 청나라를 공격하려는 목적이 그 세자 저하를 구출하려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 그러면 내가 그리고 소현세자하고 복림대군은 이제 의주로 해서 조선으로 돌아가요. 그 소현세자, 복림대군, 최명길, 김상현 등 그때 임경업을 빼고 나머지 신하들을 다 돌려보내줘요. 다 돌려보내줘요, 그때. 세자 행렬에 그냥 야 니들도 같이 가. 나 니네 응? 아무리 해도 니네 마음 안 돌려지니까 예? 나 니네 못 꼬시겠어. 야, 니네 가. 해가지고 다 돌려보내요. 다 돌려보내버려. 임경업만 남아요. 근데 이제 그 서울에 돌아온 그 이제 소현세자, 복림대군 등에 의해서 임경업이 아직 살아있다는 거를 조선 조정에 알려져요. 조선 조정에 알려져가지고 너무 많은 거 얘기해버리는데 그 병자호란 컨텐츠로 뭐냐 근데 문제는요 이제 그 뒷부분은요 그 JTBC에 있는 JTBC에서 했던 드라마 심기원이 역모를 했다가 들통이 나가지고 사지를 절단당한 다음에 차명이 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런 형벌을 내린 사람이 김자점이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김자점은 그 임경업이 병자호란을 일으켰을 때 그때 도원수였어. 그래서 지원 병력을 더 보내주세요라고 연락을 보냈는데 안 보내줬어요. 그리고 평양성을 제대로 지키지도 않았어. 그랬던 김자점이 당시 그 최명길이 잡혀가고 나서는 김자점이 실권을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김자점이 그 심기원을 그 죽이면서 하는 말이 근데 심기원이 김자점한테 저주를 해. 니도 나랑 똑같은 방법으로 죽을 것이다 하고 저주를 퍼붓고 그팔 다리 다 잘리고 나서 그 목이 베이거든요. 사랑님 오셨네. 그래가지고 그 김자점이 나중에 그 임경업을 조선으로 소환할 것을 요청을 해요. 그래서 홍타이지도 야 임경업 너도 가 그러는데 그 문제는 죄인의 신분으로 도착해요. 죄인의 신분으로 도착해서 그 김자점이 임경업을 죽여버려요. 임경업을 죽이고 근데 인조는 임경업이 그 모의에 연루되지 않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임경업을 이제 야 그래도 시신은 충주에 장사 지내게 해줘라. 그리고 나중에 숙종이 임경업한테 시호도 내려줘요. 그 시호도 내려주고 근데 이제 김자점은 나중에 그 꽃들의 전쟁 그 드라마 막판에 보면 알겠지만 김자점도 심기원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죽어요. 팔 잘리고 다리 잘리고 그리고 목이 베어요. 김자점도 똑같은 방법으로 죽어요. 심기원하고. 그 김자점이 제거되고 나서 이제 2인자가 되는 사람이 송시열이에요. 그 김자점이 제거되고 나서. 잠깐만.
이거 의자 좀더 접을 수 있나? 지금 아이고 되네? 어 근데 이거 어디를 어떻게 그 고정을 하는 거지? 뭐 있었는데 여기? 몰라 없으면 말고 그냥 알아서 앉아 이씨 포기 그래서 그냥 원래 똑같은 방법으로 죽어요 어차피 뭐 아이 원래 술 먹고 빠져서 다른 얘기 하려고 했는데 뭐 하다보니 역사 얘기가 나와버렸네 역사 얘기가 나와버렸고 아 귀찮아 설거지는 좀 이따 할래 술이 너무 많이 나보다 근데 저는 질문이 너무 많이 돌아서 왔는데 그 최명기라고 김상현 중에서 굳이 닮고 싶은 사람은 그나마 최명길 그러니까 저는 뭔가 그 강하게 싸우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약간 하 먹긴 다 먹었네 먹긴 다 먹었고 아 오늘은 뭐 오, 얼마나 방송한 거니? 잠깐만요 오늘 뭔가 되게 많이 떠들었는데 아 이때 시작했구나 그러면 오늘은 사실 뭐 좀 다른 이유로 좀 떠들려고 했는데 뭐 딱히 그 다른 이유로 그 떠들만한 건덕지가 없으니까 에휴, 사실 좀 누구 때문에 뭐 그 아프리카 TV에 있는 사람 아니에요? 다른 사람 누구 때문에 좀 약간 화가 나가지고 좀 화풀이 좀 하려고 했는데 몰라 그냥 다른 얘기로 좀 떠들다 보니까 그냥 시간 너무 떼어지고 그래서 오늘은 그냥 여기까지 하고 방송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어차피 술 남았으니까 그냥 뭐 좀 그냥 술 마시고 기분 푸는 걸로 할게요 자 그러면 자 여러분 다음 방송에서 만나요 자 이따 봐요 다음 방송 때 봐요 안녕